이런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전해진 태풍 소식에 수확을 앞둔 농가들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혹시 있을 피해를 막기 위해 농민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잘 익은 포도를 따는 손길이 바쁩니다. 본격적인 수확철에 태풍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확을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태풍이 온다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대목에 팔아야 되는데 자꾸 비도 오고 여건이 올 추석 때는 안 맞네요. 수확을 하기까지 두달 정도 남은 단감 농가는 나뭇가지를 단단히 엮어매고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잎과 과일이 떨어질까 농민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잎이 날아가게 되면 광합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일을 생장시킨다든가 또 과일이 익지 않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오는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매년 이맘때 겨울 수박에 모종을 심었던 농민은 일찌감치 일정을 미뤘습니다. 바람에 날아갈 우려가 있는 하우스의 비늘을 고정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세면 비닐로가 날리기 때문에 고정작업을 하면 아무래도 비닐로 날릴 확률이 한50% 정도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기상청은 태풍 링링이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주말 동안 거제와 통영, 남해를 비롯해 하동과 산청 등에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풍 반경이 크기 때문에 지형 효과가 더해지는 지리산 부근, 그리고 경남 서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올수 있고. 특히 기상청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속 최대 160km 강풍이 예고돼 있는 만큼 시설물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